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또 법대 나왔잖아요. 잘 알아요. 네,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하면 뭐 사형이라고 그러고. 나 그 얘기 들었어. 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음주운전하면 그 자리에서 집까지 걸어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와, 맞죠, 맞죠, 맞죠. 예, 찢어진 신문이죠. 자, 뭐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인터넷 매체에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서는 뭐 사형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 아니에요? 예, 예. 어머. 아이고, 법대 나온 여자. 편집해주세요. 자,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다소 기준은 0.03인데요. 동승자 동일 처벌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다섯 명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저희 집하고 같은 방향에서 제 차를 타고 가다가 단속을 만났어요. 도대체 몇 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뭐 처벌은 운전자가 받고 나머지 두 분은 훈방? 제가 동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 처벌. 저는 근데 이게 왠지 같이 탄 사람 다 같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탔으니까. 세 명? 맞죠, 맞죠. 세 명. 저는 뭐 같이 술을 마신 사람 정도까지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차를 타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으니까. 다섯 명. 그래요?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여섯 명입니다. 한 명은 또 누구예요? 같이 술을 따라주고 마신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요. 동승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술을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돼서 술을 마신 술집 주인까지. 얼마 전에 교육생 한 분이 일본을 다녀오셨다라고 합니다. 술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술집 사장님께서 건네신 말씀이 있다라고 해요. 뭐죠? 이라시아이 마세. 차를... 제가 이제 일본말을 못하는데 차를 가져오셨습니까? 라는 문의를 가장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들어와서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 술집 사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스페인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에서 0.03부터 음주운전을 처벌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한국도 0.03부터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